어제도 참 듣다 저렇게 한심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있었죠. 장해찬인가요? 지금 뭐 그전 최고위원이죠. 이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제 참 들으면서 에라이. 김건희가 피해자다. 어떻게 피해자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 영입위원장. 이 양반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총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그거는 몰카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던져놓고 이미 국고에 기속이 됐는데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저기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그런데 그걸 뭐 반환해라. 또 사과해라. 사과라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분이 그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남의 집 동의를 받고 들어가더라도 동의를 받아도 불법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한 위원장께서는 국민이 우려할 부분이 아니, 있다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건 국민들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뭔지 다 모르니까 우려하실 수가 있죠. 아니, 밖에서 예를 들어서 저게 국민들이 다 이걸 다 아시지 못하잖아요. 이게 공론화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진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선 이 문제가 있는 사안을 그대로 봐야지 이걸 정치적 저게 이 진영에 따라 가지고 내 편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옳고 네 편이니까 무조건 싫다, 나쁘다. 이렇게 볼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아니 경찰 출신 아닌가요? 경찰 출신이죠. 경찰 출신. 참 주옥 같은 멘트만 골라서 하네요. 교통사고 주거 침입. 좀 기가 막히다 경찰 진짜. 출신이죠, 윤경호. 예, 네. 주로 정보 담당이었다 그러죠. 근데 저런 생각으로 경찰 공무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철규 의원의 캐비넷에 들어있는 파일 그걸로 모든 사람들을 다 쥐락펴락하고 뭐 심지어는 협박에 가까운 뭐까지 어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형사소송법상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느냐? 우선 대상자가 공인이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재형 목사 같은 행위를 했던 주체가 국가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관계자였다면 그건 뭐 함정 단속 뭐 이런 이제 나중에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최재형 목사가 설사 언론사의 소속이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뭐 불법으로 뭐 녹취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여정 의원께서 얘기하신 받는 사람, 대통령 부인의 그걸 받는 태도 그리고 그 언사 이거 아니에요? 그거에 국민이 분노하는 거지. 그걸 뭐 몰래 그걸 찍었느냐, 왜 그걸 뭐 당사자도 모르게 했느냐, 이건 본말을 또 흐리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요. 강성희 의원 그 과잉 경호, 폭력 경호 했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경호의 매뉴얼이고 어쩌고 저쩌고 사과도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 윤한 갈등으로 덮으려는 시도도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이걸 자꾸 몰카 공작이라고만 규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호 실패입니다. 왜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안 집니까? 아니,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 손목시계 동영상을 찍고 지금 이게 만천하 이렇게 공개가 되고 이렇게 이슈가 돼 여기까지 왔는데 경호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평상시에 경호를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여사와 친분 있는 사람은 대충 넘어갔다는 것인지, 그거는 강성희 의원에 대한 태도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잉 경호 해놓고 말도 안 되게 국회의원 입을 틀어막으면서 해놓고 대통령 이미 지나간 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호해놓고도 지금 본인들이 뭐 룰대로 한 것이다, 매뉴얼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우기고 뻗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온 민간인이 이게 동영상을 찍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몰카 공작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그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런데 경호실 누구도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되지도 않는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종욱 교수님, 장해찬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 이철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논리를 우리가 세우자. 이거는 몰카 공작 아니냐. 여기가 피해자다.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낸 사람이 책임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나.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그걸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이다, 국민들이 진실이 뭔지 모르니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 아, 근데 지금부터 이건 이미 정의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자마자 특검법은 악법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명품백 받은 거는 몰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공감되죠.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위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이렇게 짜놨던 건데 이게 조금씩 균열이 나간 거죠. 누구냐면 이제 김병일이라는 비대위원을 통해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몰카의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특검법 이런 거 딱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근데 문제의 본질은 제가 최재형 목사 어제 한 얘기가 뭐냐면 본인은 공익 제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본인은 공익을 제보한 거다. 그럼 어떤 공익이냐? 소위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자가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적 어떤 권한을 활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소위 매우 안 좋은 국정농단의 사례다. 그 국정농단을 막는 것이 가장 공익적인 가치라고 최종 목사는 판단한 거예요. 아니, 이런 목적에 대해서도 국가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감시합니까? 언론도 지금 개판이어가지고 감시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국민이 나서서 공익제보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다면 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위 국정을 농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건 계속 지금 이철규 이 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국민이 모른다고 무시하는 건데요. 김학의 차관 얼굴 검찰만 몰랐습니다. 국민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대통령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안 가 있는 거죠. 전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법 재의결 찬성해야죠. 본인 말이 맞다고 얘기하면. 전 이 문제가 그럼 딱 정리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 얘기를 좀 더 붙이면 대통령의 모든 것이 대통령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의 성역화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모든 그 여권 내 세력들이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여기가 다 지금 옹이하겠다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한 발짝도 더 나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우리 김정욱 원장 잘 얘기하셨는데 한동훈 원장이 규정한 게 뭡니까? 이것은 명품백 수수는 몰카 공작이고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형 악법이다. 여기에서 한동훈 원장도 한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총선을 치러야 되는 당의 대표로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현장에서 많은 후보들이 지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뭔가 김건희 명백 수수에 대해서 당이 좀 방향과 관련해서 좀 진일보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러지 않고서 선거 망하게 생겼다 이러니까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알고 있다, 국민적 눈높이를 봐야 된다, 뭔가 이 방향과 해법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할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 감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성역화라고 하는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정권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이철규 위원장을 앞세워서 교통사고 주거침입을 얘기하고 이용을 앞세워서 뭐
또 장해찬을 앞세워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철규 위원장 발언을 들으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세워서 대응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 그거는 좋아요. 근데 자꾸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는 너네는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보로 보이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본인이 바보라고 해도 그건 불행한 일이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분 나빠서 방송을 못하겠네. 바이든 달리면 때 이런 모욕감 안 느껴보셨어요? 저는 이미 저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를 호도를 하면 따라올 거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내가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하고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느냐라고 또 심경을 토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어에 주목하는데 오죽하면이거든요. 그럼 오죽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오죽하면에 해당되는 얘기를 했나라고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18일 날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19일 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이다. 이 두 마디가 오죽하면에 해당되는 단어인가요? 아니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민심이 들끓고 있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런데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 너무나 순화된 그런 표현 한마디 쓴 거를 오죽하면이라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죠. 얘기한 김건희 리스크라는 여섯 단어.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그다음에 국민이 걱정할 부분. 국민 눈높이. 이게 지금 오죽하면에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급발진 버튼이 그 네 가지 그 얘기에서 버튼이 눌러서 작동이 됐다는 것인데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뭐 EXX라는 표현으로 이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규정돼 버렸잖아요.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들도 그렇게 무시한다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다 모르니까 그런다라고 규정한 이철규 위원이나 또 대통령이 오죽하면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국민들 보기엔 너무나 순화된 표현인데 정말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것인가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이런 공적 사안에 대해서 판단력이 아예 없는 것인지 그리고 국정 운영은 정말 할 능력이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1년 한 8개월 됐나요? 취임한 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봉합이네 어쩌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타임 선언한 거고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국민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알려주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일단 김건희 입장에서는 오죽함이 맞을 것 같아요.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는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는 당신 그대로 가면 목 날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김경률은 그럴 수 있어요. 계속 그래 왔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건 이걸 예를 들면 묵인하거나 비유한 게 누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총치고 넘어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 내가 보냈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 옆에 있어도 저걸 막지를 않아? 저걸 내버려 둬?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겠죠? 뭐 하는 겁니까? 저걸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정하는 건 내 뇌피셜인데요. 그러니 이 문제가 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히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말이 나오면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히는 거고 발칵 뒤집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무적으로 비서실장부터 온갖 대책들을 세웠겠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가서 당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하고 왜 김건희
씨의 신비를 건드렸냐는 얘기도 하는 거고 섭섭하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내전이에요.